저 옛날에 80 넘으신 어르신은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정신도 흐릿하지 않을까? 옛날에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은. 80대 한 중반된 어르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스님, 진짜. 제가 법문을 6개월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기복적인 불교랑은 전혀 다르니까 나는 기복적인 불교를 통해서 자식 다 키우고 자식 다 성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게 아니,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불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 스님한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서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가 나중에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야, 여기 길이 있네.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겠네. 내 노후가 이제는 내가 행복하겠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노후가 이제 내가 노후에 발뻗을 자리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 내가 이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나는 심심할 새가 없단 말이죠. 심심할 새가 없어요. 왜? 이게 발심이 딱 되고 나면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절로. 저절로 발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5시간,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만큼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두가 들려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마음공부,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차대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인연인 이 법을 공부한다라는 게그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화두가 들리는 사람이 뭐 노망이 걸리겠어요? 치매가 오겠어요? 삶에 외로움이 있겠어요? 외로울 새가 없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고독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고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게더 고마워요. 야, 나좀 제발 좀 가만 둬라. 자꾸 찾아와서 자꾸 밥 먹자 뭐 하자 하면은 야, 내 공부해야 된다. 나좀 냅둬라. 싶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연세 드셔가지고 여전히 40대 자식 안 찾아오나. 자식이 나한테 왜 이렇게 속을 하나 해주고 가슴 아플 것도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못 깨달아도 이제 이 내가 공부할 야 안심이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공부를 만나고 나서 이게 깨닫지 못해도 야 내가 이제는 이 공부에 의지해서 내가 평생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러니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한 20년을 찾아왔으니까. 이 바른 법을 찾아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야, 여기 내 이제 발뻗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이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어디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야, 이 공부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지. 깨닫지 못해도 심지어. 근데 그러다 보면 못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이 공부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습관, 이거 교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몇 달이 걸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사람들 그래요. 처음에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내가 체득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끝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득 한 번에 전환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아하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 하고 탁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도 여전히 이게 진짜 깨달은 게 맞나 아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 그걸 동력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행인 게한 1년, 2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또 그러나 또 다행은 공부하면 할수록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면 하는 만큼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면 하는 만큼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하는 만큼 깨달아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공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니까요. 노후 시작해도. 그러다가 80대 한 중반, 초반, 중반 되셔가지고 이 성품자리를 확인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야, 이렇게 공부하다 저는 죽으면 되겠네. 전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바가 없는데, 이게 진짜네요. 진짜네요. 정말.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이 좋은 공부네 하다가 이제 눈 감으면 되니까 뭐 하나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어진다니까요. 죽음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저도 그한 80대 중반 되신 보살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렷또렷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법문도 안 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정말 삶에 이게 진짜 여러분 그 젊은 사람도 노후 준비하잖아요. 요즘에는 이 공부가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사실 돈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막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뭐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면 돼요. 내가 하는 만큼만 과도한 집착 욕심 없이 그러면 저절로 돼요. 지금 시대 자체도 그렇고 어르신들 뭐 나름 노후 무슨 돈도 다 나오고 심지어 집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하기가 진짜 좋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노후에 너무 이 절망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이게 최적화된 공부, 돈도 안 들잖아요, 이 공부는. 그냥 TV만 볼수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85세 되신 보살님이 이 법문 들으려고 자식한테 나도 스마트폰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서 난딴건 하나도 할줄 모른다. 요거 빨간 단추 누르는 것밖에 모른다. 그거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60대 중후반이 된 분도 나는 스마트폰은 원래 할줄 몰라요.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80대 후반 보살님도 그걸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도 안 되는 공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공부겠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 이게 일체 중생을 이 삼천 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노후에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무슨 사회복지단체를 막 수십 개 만드는 것보다 이 공부에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더큰 사회복지라니까요.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공부가 가장 큰 복이에요. 경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삼천 대천세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진들 이 마음 깨닫는 복덕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금강경을 비롯해서 너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남들 돕는 일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거는 세간의 복이고 이 출세간의 복은 이 복들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지금 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젊으신 분들 때이 공부를 인연 맺는다는 건 진짜 복 많으신 분들이 쓴 거예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 단한 번도 없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인류 역사가 뭐예요? 20년 전에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있어도 그냥 당신만 알아듣는 말로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대중이 깨우치지 못했어요. 이런 법문을 없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정말 이 공부 때문에. 별의별 사람을 다 찾아가보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해보고, 깨달았다라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다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랬다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이 인터넷의 발달이나 이 시대가 근래 한 10년 안에
야, 어떻게 이런 시대가, 내가 살아생전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라니까. 저희 20년 전에요. 큰 스님 법문 한번 듣는 게 제가 너무 간절했는데, 법문 해주는 스님이 없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이 마음을 언제 가졌냐면, 내가 하물며 대학교 다닐 때 불교학과를 다녔거든요. 불교학과 다니면서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구나를 절망감을 느꼈다니까요. 불교학과 교수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못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지, 뭐제 오만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교학이 아니었거든요. 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정말 낮은 단계 수준에서의 영성 채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 수준의 법이 그냥 촥 이제 쇼핑하듯이 백화점처럼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안목만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안목만 있으면 그 중에 어느 게 쭉정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 이것만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진짜 아,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아,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이 두 줄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자기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해요. 작용을 하면 뚜렷이 밝아서 분명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작용하니까 박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들을 때 분명하고, 이렇게 볼때 분명하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날 때 분명하고, 느낄 때 분명하고. 작용을 하면 이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이 뭐냐 물어보면 항상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죽비를 치든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든지, 이 작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상자를 들어 보이든지, 뜰 앞에 잣나무 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 모양을 쫓아가서 아,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거는 법이 아니죠. 분별 쫓아간 거죠. 왜? 똑같이 있는 첫 번째 자리라 했잖아요. 여기 갓난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갓난아기도 뜰 앞에 잣나무 하면 그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지 못해요. 그 아이에게는 그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릴 수 있고 저 사람은 떠올리지 못한다. 그럼 그건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 할때 분별을 쫓아가면 되겠어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게 그 스승이 말하고자 하는 바른 법이겠어요? 뜰 앞에 잣나무에 뜰 앞에 잣나무 그 모양이 아닌 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같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선문답에서 보면 동문서답도 하고 뭐별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게 이법 하나를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작용을 드러내는 게 작용을 말을 통해 말 아닌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는 말이라는 작용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죠. 국어사전 첫 번째 글자를 읽으나 좌 끝에 글자를 읽으나 어떤 글자를 읽으나 똑같은 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작용을 드러내는 거지.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이 뚜렷하고 밝은 성품을 보이는 거지. 그말 뜻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말뜻 쫓아가면 두 번째 자리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이랬어요.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이 법을 쓰잖아요. 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듣는 걸로 법을 쓰고 보이면 보는 걸로 법을 쓰고 상황 따라서 이 법을 쓴단 말이에요. 늘 그러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보면 봐서 알잖아요. 봐서 본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딱 안단 말이에요. 들으면 듣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알미라는 말이 이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즉, 알미라는 것은 분별하는 알미 있고요.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 알미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분별하는 알미를 식이라고 불렀고요.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의 알미를 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반야 지혜.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전식 득지라고 해서 이 식을, 이 알을 깨닫는 건 알을 깨닫는 건데, 이 분별하는 알을 돌려서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은 알인데 분별하지 않는 알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구나라고 알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분별해서 아는 거죠. 이거 그냥 알수 있어요. 그럼 스님이 손가락을 휘젓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면 분별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여기서 스님이 손가락을 휘젓고 있구나. 저 밖에 있는 스님이 나는 그걸 보고 있구나. 그건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을 쫓아가지 않을 때 여기에 그 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하는 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아는 게, 이게 아는 게 먼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분별하는 거지. 이걸 먼저 들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봄,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러면은 내가 있고 저것이 있고 보는 일이 있고 세 개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냥 봄. 이것도 말은 부적합, 뭐랄까, 이게 방편이지만.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봄그 자체가 있단 말이야. 하나인 주객이 나뉘는 봄이 아닌 그 하나인 봄, 하나인 들음, 이게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게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지 않는 그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알미 늘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알아요. 보면 보는 것을, 이 법을 통해 보는 것을 써서 지혜롭게 알죠. 본다는 사실 알잖아요. 본다는 사실 아는 걸 통해서 여기 보는 내가, 보는 뭔가가 있다라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뭔가 있긴 있네.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까지는 내 눈이 저것을 봤지 이렇게 분별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 눈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첫 번째 자리에서 봄이 하나를 통해서 야, 이 뭔가 이 봄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이 봄을 통해서 진정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한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한 마음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자기라고 말하든 이 광대무변에서 우주법계 전체 두루하다고 하는 이 한 법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만져볼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한 법이 견문각지 할 때마다 늘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눈 깊고 현 묻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아는 방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방식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거기 눈, 보는 걸 통해 여기 내 눈이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일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감에 자유롭고 마음의 번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입니다. 이랬어요.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란 말이죠. 이 마음자리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일체 모든 것이에요. 일체 모든 것 속에 두루 편만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진짜 본래 면목, 이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삼천 대천 세계가 곧이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예요. 이 마음은 하나거든요. 그런 요고감에 자유롭죠. 이 몸이 난줄 알면 내가 왔다가 내가 갔다가 지구별 속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내 속에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해봐야 그게 오는 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늘그 자리지. 늘 법의 자리에 속에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움직여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사람 집에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할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제 그게 가는 거예요? 꿈 깬자 입장에서 딱 보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한 발짝도 간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는 꿈속에 있을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분별될 뿐이란 말이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라고 분별되니까 사실은 꿈 전체가 하나지. 거기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요. 꿈이 펼쳐진 그 바탕, 그한 자리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습니까? 꿈속에?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늘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이 하나의 자리에, 이 법의 자리에. 법의 자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단한 번이라도 못 깨닫는 게 가능할까요? 깨달음 없는 곳으로 도망쳐 보세요. 부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보세요. 도망치는 그게 지금 부처를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도망치는 이게 부처잖아요. 어떻게 부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단한 순간도 부처 아님이 없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법신은. 법신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인데 어떻게 내가 오고 올수 있고 갈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크고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부자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여러분이 잘나고 못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남자거나 여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래거나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하시거나 나도 10대 때 같은데 나도 학창시절 그때가 엊그제 같고 난 지금 마음은 나는 학창시절인데 싶잖아요. 아닌 그런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나이 든지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나 20대 같아. 뭐 10대 같아요 그냥. 10대 때 친구들하고 막 다니면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고 마음은 그냥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70, 80 넘어도 똑같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마음은 늙는 게 아니거든요. 늙을 수가 없거든요. 그이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마음을 써서 생각도 일으키고 하니까. 이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드셨어도, 박보검을 딱 보면, 잘생겼네 하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곧장 분별해서 아차 나는 나이 많았지 나는 얘랑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면 그때 돼서 분별이 따라오는 것뿐이지. 제가 자꾸 박보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저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친구가 제가 어느 날 TV를 봤더니 뭐랄까, 제가 이렇게 되게, 장병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스님이 박보검 얘기를 왜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겠대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격이 정말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따뜻하고 사람을, 누구든 그 사람을 이렇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대한달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근데 스님이 아무리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재력 있는 사람, 잘 웃기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 볼때막 가슴에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그 따뜻한 사람을 볼 때, 이게 막 가슴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난다. 그 너희들은 참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장병들, 너희들 한명한 명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답게 사는 걸까? 정말 이렇게 그냥 저렇게 뭐랄까 그냥 따뜻하고 이런 사람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니?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물론 세상에서는 돈 벌어야 된다, 뭐 명예가 권력,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내 밑에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실제 그 밑에서 조아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조아리는 거지. 그돈 없어지면 그 사람 밑에 조아리겠느냐? 권력 없어지면 조아리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마음은 남자 여자가 없거든요. 남자 여자 없어요. 황인종, 백인종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들, 거사님들 보면 강아지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 강아지를 그냥 아들 이러셔요. 그 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 강아지가 당신 그 절이 불났을 때 안에 있었을 때 강아지가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강아지가. 근데 얘가 뭔 짓을 해가지고 그 온몸으로 그 문을 어떻게든 막 거의 부시다시피 해가지고 이 스님을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한번 쓰러져 있었을 때이 강아지 어떻게 그 스님이 쓰러진 줄 알고 방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서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짖고 울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상해서 찾아가 봤더니 스님이 쓰러져 계시고 이렇게 한두 번을 이 스님 목숨을 살려주셨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그럼 그런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이지만 진짜 사람처럼 똑같은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똑같이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평등하게.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까요? 강아지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나 둘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본성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다. 마음의 본바탕에는 막히는 게 뭐가 있어요? 둘이 셋이 나뉘어 있어야지 뭔가 막히죠.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 너와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태클 걸 수도 있고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 걸못 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막히는 게 생기잖아요. 둘로 셋으로 쪼개져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막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온 천지가 하나뿐인 이 하나뿐인 이 일심에 하나뿐인 이 법의 자리에는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요? 온통 하나뿐인데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과 아군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로지 한 법뿐이니까. 그러니까 막힘없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 법에서는 이게 곧 반야다, 반야 지혜다. 선지식들이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기 자성, 이 한법인 이 자성, 이걸 자성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반야 지혜를 밖으로 쫓아서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걸 돌아봐야지. 밖으로만 내 찾아다녀서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늘 쓰고 있는 지금 이걸 봐야지.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그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안으로 돌이키는 회광반주에서 안으로 돌이키는 거지. 바깥쪽으로 찾아다니던 시선을 딱 돌이켜서 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참된 작용입니다. 뜻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바로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방식으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하여간 생각으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가슴이 답답한 거지. 가슴으로 알고 싶은 거지. 머리가 궁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궁금해가지고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궁금하면 이게 가슴이 쫓아가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가슴이 궁금하면 이 현실, 그냥 바로 실천이 돼버려요. 가슴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들으려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4시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게 뭐 머리에서의 어떤 지식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뭔가 가슴이 시킬 때,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시킬 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린 아이들한테
머리로 야, 저 사람 괜찮은 애니까 저 사람 좋아해봐 이러면 좋아해져요? 그런데 가슴이 탁 좋아한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딱 좋아지면 그냥 바로 행동이 되잖아요. 그러는 것이지 이게 머리로 해서 되겠느냐? 뜻으로 헤아려서 뜻으로 헤아리는 게 바로 잘못 쓰는 거예요.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게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제 법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법문 듣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아, 이게 법이라는데 이게 뭐가 법이지?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길을 걷는 게 바로 그 걷는 작용, 그것이 바로 법의 작용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부처가 되고 싶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부처가 될수 없어요. 그렇게 작은 마음 가지고는.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추구하는 마음이고. 근데 내가 지금 부처라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 이 사실을 이제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다는 액면 그대로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다 부처다. 본래 부처다라는 말은 아, 불성을 감추고 있겠지. 열애장처럼 불성을 감추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결이 언젠가는 바다가 되는 걸까요? 파도가 언젠가는 바다가 되는 걸까요? 파도는 언제나 바다예요. 근데 얘가 파도의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나도 바다가 되고 싶어. 이런 한생각 망상을 일으키니까 나는 파도일 뿐이야. 나도 언젠간 저 드넓은 바다가 될수 있을까? 그 망상만 없으면 곧장 지금 바다죠. 그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곧장 바다잖아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무견히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는 내가 부처가 되면 뭔가 깊은 평화와 깊은 풍요와 뭔가 마음이 지고의 안온이 생기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특출난 아이디어도 막 번뜩이고 너와 내가 이 눈으로 너와 내가 하나인 게막 보일 것 같고 자비심이 막 샘솟을 것 같고 힘들어도 울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고 이런 걸 부처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척 보면 척 알고 심지어는 이게 부처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이 부처 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뭔 얘기 했느냐면 부처 별거 없다. 누가 부처님한테 시비 걸면 깨달은 자한테 시비 걸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을 때 선사 스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히면 피해 도망친다. 그 피해 도망치지 않을 거면 그냥 막 감당한다. 그 욕먹는 걸 감당한다.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우면 그냥 목 놓아 운다.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평범한 우리 아닙니까? 지금 평범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가섭과 아난이 아니 두 상수제자가 목건념과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외로워했단 말이에요. 외롭지만 외로운 게 없는 거지. 외로움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인들은 막 괴롭혀도 울지도 않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골목에서 대받았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난 존자랑 같이 걸어가다가 슬그머니 옆으로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길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아난 존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대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대받았다 좀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피해 가서야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부처님이 괜히 시비 분별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분별 걸고 싸움을 걸고 따지는 사람하고 괜히 부딪힐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게 도인이에요 일 없으면 쉬고 일 있으면 인연에 응한다 인연 따라 응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연은
일할 사람은 일해야 되는 인연이니까 일하는 거죠. 사랑할 때가 되면 사랑해야 될 인연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자식 키워야 될 때면 자식 열심히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죠. 인연에 응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0% 인연에 응해 살고 있잖아요. 남들이 욕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받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직장 상사가 욕하는데 내가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럼 그냥 받는 거죠. 뭐 그 뭐 대수예요? 욕 들어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서 찰진 욕을 들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그욕 소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욕해도 내가 여기서 막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평범한 평상심, 누구한테 때리면 맞아가지고 아프면 피가 나면은 눈물도 찔끔 나는 이게 부처라니까요. 이게 아플 때 아플 줄 아는 게 부처지. 아무리 때려도 나는 부처라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 이거 칼로 찢어봐 아프지 않아. 칼로 팔을 베어도 난안 아파. 도둑놈이 다 훔쳐가는데도 나는 내건네 거가 없어. 도둑도 나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이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이 부처가 훔쳐갈까봐 담도 쌓고 할 거는 한단 말이죠. 평범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가 부처가 아닌 유일한 때는 언제냐? 유일한 때가 너무 길지만 분별할 때, 분별할 때. 분별만 없으면 그대로 부처다. 아니, 부처가 이렇게 심심합니까? 이렇게 심심한 게 부처란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라 그랬잖아요. 평상심, 평범한 이 마음이 도예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마치 그것 같아요. 집에서 바깥에 이렇게 창밖에 저 산이 보이고 숲이 보여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이제 강의 때문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때그 풍경이 하루하루 날마다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 지금의, 야, 전 4월에 또이 물오르는 산색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5월이 되니까요. 야, 이 5월의 산색이 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초록이 일부는 짙어지고 일부는 옅어지는 그 초록빛이 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산 중턱중턱에 이 5월에 피는 그 하얀색 꽃들이 또 이렇게 촥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모습들도 또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을 이렇게 무견히 바라보면서 아무 일 없이, 무사인이 부처거든요. 일 없는 사람. 아무 일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밥한끼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남들은 저런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 없으면, 사실 그 생각 없으면요,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제가 이제 이게 이번에 절을 새로 했잖아요. 근데 우린 공양주 보살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 반찬 같은 거한 번씩 이렇게 싸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셔요. 그럼 이제 밥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반찬을 이렇게 꺼내서 먹는데, 저는 또 이제 꼭막 밥대를 막 반드시 챙겨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지.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떠서 그 반찬도 종류가 많아도 한 두세 개만 꺼내서 먹는데, 예를 들어 한세 개를 꺼내서 먹잖아요. 맨날 먹는 반찬인데도 반찬 하나를, 밥을 넣고 반찬 하나 먹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배부를 때 먹으면, 뭐 아무리 대단한 음식도 맛없지만 배가 고플 때 먹으면요, 밥 먹고 반찬 하나, 맛대가리 없는 반찬이라도 그 반찬 하나 입에 넣으면요, 뭐 감동이라니까 진짜. 김치 하나만 먹어도 감동이라니까. 밥한끼 먹는 게이 감동스럽게, 밥한 공기를 먹고 나서 이 커피를, 제가 그랬죠. 제 도반 스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커피 스님이었다고. 커피를 하나 이렇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잔 마시고 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냥 밥 먹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평범하게 그냥 일 없이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인연 따라. 그리고 차한잔 마시고 싶으니까 차한잔 마시고 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뭔 일이 있어요? 그때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구하는 게 있습니까? 구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게 더 이상 뭐가 할게 있어요? 구하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냥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더 이상 추구하는 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부처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늘 때로는 부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생각 일으키는 걸 믿어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면 시대 뒤처져. 돈을 못벌 거야.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한 생각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 한 생각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연 따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되, 그 생각을 100% 믿지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지 뭐. 뭐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이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일할 때 집착 없이 일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집착 없이 일하면. 근데 집착 가지고 일하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일을 해도 무사인이에요. 해도 하는 바가 없어요. 그게 도의 삶이지. 뭔 다른 게 도의 삶이겠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할 줄은 모릅니까? 다할줄 알아요. 내가 특정하게 집착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집착을 하더라도 그 집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집착하는 바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머무는 법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일에 막 빠져 있을 때막 밥맛도 없는 거예요. 일에 지금 너무 빠져 있거나 이게 지금 너무 막잘 되고 있거나 막 너무 신이 나거나 할때밥 먹는 게별 재미가 없어요. 밥 먹는 게 크게 집착 안 해요. 그럴 때 빨리 밥 데우고 와야지 싶어서 일에 막 집착하다가 빨리 밥 데우고 와야지 하고 식당에 갔는데 짜장 짬뽕 나는 짜장을 먹고 싶었는데 짜장 주세요 했는데 아 오늘은 재료가 떨어져 짬뽕밖에 없어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 막 미치겠나요? 아 그러면 뭐 짬뽕이라도 그냥 빨리 주세요. 왜? 여긴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거 주세요. 해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짜장, 짬뽕 어디도 집착하지 않으면 뭐 아무거나 되는 거 주세요.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내요. 짜장 주세요. 하고 마음은 내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짬뽕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살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짜장이 땡겨 하고 짜장 안 먹으면 난 절대 안될것 같은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짜장이 안 된다 이러면 막 짜증이 나거나 딴 집을 찾아가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화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묶이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괴로움이 그걸로 인해 괴로움이 생겨나게 돼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일 없는 부처가 일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풀려나면 그게 또 부처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놀이를 하니까 그 끊임없이 집착했다가 놔버리는 그 패턴을 그거의 당처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너가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 모든 집착이 그 모든 대상들이 진짜 취하거나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 아니냐? 라는 사실에 눈뜨게 하는 걸 통해서 취하고 버리고는 그대로 해요. 깨달아도. 그러나 취하고 버림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처럼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행을 하고 있고 부처를 쓰고 있고 누구나 부처 아닌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찮은 게 부처일 리가 없어. 이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좀 절망감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딱 체험의 순간엔 막 그냥 막 기쁘겠지만 그슥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 밋밋하고 이렇게 심심한 게 내가 안 깨달았나? 거의 뭐 백이면 백.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견성한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출제가 할것 없이 누구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견성이라고 생각 못 해요, 절대. 그 이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견성의 체험은 왔다가 가거든요. 그 체험 반드시 왔다가 가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너무 흔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뭔가 이 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귀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간직하고 소를 키우지 않는 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 하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업습이 업습의 힘이 크잖아요. 그리고 업습이 다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습이 나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업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깨닫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 공부가 진짜 공부인 것이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이게 문득 자각이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짠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또그 체험했던 그 강렬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고 떠올리고 그걸 또 체험해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또 어긋나면서 또 시간을 오래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 그러니 요즘엔 이 법문이, 직진심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법문을 계속 들으면 내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자꾸 선명해지게 자꾸 가리켜 보이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안목이 갖춰지면서 이제 이 법의 힘이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법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전부구나. 삶의 전부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